그래서 중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입니다. 뭐 나는 모르겠어. 너 알아서 살아. 여러분 굉장히 상처되는 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베델 회복 공동체 김상철 목사입니다. 저희 베델 회복 공동체가 파이오니아 21과 함께 올해도 시네마틱 웹 드라마를 이제 만드는데요. 이번에 10분짜리 한 3편 정도를 만듭니다. 이제 주제는 중독이에요. 근데 스태프들과 이야기하면서 아주 재미난 일들이 좀 있습니다. 이 중독이라는 이 작품을 하게 되면은 우리 스태프들의 삶도 투사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 길을 쫑긋하고 덥습니다. 이 중독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상황들이죠. 저는 이런 중독의 문제를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 중요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.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가족의 도움이라는 것은 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저 친구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줘야 합니다.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. 누워있는 사람과 대화하려면 같이 누워야 돼요. 가족 구성원들이 못할 때 옆에서 좀 도와주는 거예요. 그리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. 저희 베델 회복 공동체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우울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한 여성을 그 남편이 정말 다 도와줬어요. 그랬더니 그 새카맸던 얼굴이요, 하얗게 바뀌고 있고요. 웃지 않았던 사람이요, 웃고 있고요. 성경을 읽지 않았던 그분이 매일 성경 3장씩 읽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남편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아내가 있습니다. 근데 이분도 너무 남편이 힘들게 하니까 화를 주체 못했는데 지금은요, 화보다 눈물이 더 많습니다. 왜냐하면 남편에 대한 이해의 눈물이 있고요.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자신도 치유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중독의 문제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에 가족 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가족 모두가 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 그 치료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완벽한 해결점이 되죠. 그래서 중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입니다. 뭐 나는 모르겠어. 너 알아서 살아. 여러분 굉장히 상처되는 말입니다. 어쨌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가정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